왜 너무 긴장되네요 이거 진짜. 등 한번 두드려볼까요? 아유 참. 예. 화면이 잘 나온지 모르겠네요. 잘 나와요. 네. 저승사자 컨셉으로 시커멓게 입고 나오셔서 잘 나와요. 맥톡의 초대 손님은 대금 부는 사나이 신비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금 면유자 신비성입니다. 현재 한국문화재단 소속이고요. 지금 아트주 컴퍼니 아티스트이자 경기 남부 북부 교사관악단의 오케스트라 대금 파트에서 지금 대금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뮤직 브랜드의 대금 소금 아티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먹고 살려면 이렇게 많이 해야죠. 아하. 근데 이름이 신비성 씨잖아요. 네네. 성이 신 씨고 이름이 비성. 네. 본명 맞으세요? 한문 뜻도 있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호를 신비라는 호로 하고 다니셨대요. 제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이름이 지어졌어요. 레우신자에 나무비에 별성으로 이렇게 해서 신비성. 성의 나무와 하늘의 별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 그런 멋진 뜻이. 네. 처음에 제가 신비성 씨를 만난 게 2015년이잖아요. 네. 자선 음악회를 할 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알고 지내게 됐어요. 네. 저도 그때 대금 연주가를 소개받아서 좀 대금? 이런 데서 대금을 연주 처음에 한복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대금 연주자라니까 학교 수업을 가면은 대금 연주자 선생님이다 온다고 네. 하면은 할아버지 선생님 올 줄 알았다. 아, 맞아요. 뭐 음악 아닌 친구였는데 만난다고 하니까 대금 연주자가 올 거다. 네. 그러니까는 아, 집에서도 개량 한복 입고 있나. 저 사복 되게 좋아하고요. 왜 네. 한복이 싫어하냐. 싫어한 건 아니고 제가 차가 없어서 한복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한복을 들고 다니면 이제 갓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상을 좀 선호하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되게 말끔한 총각이 그 수트를 입고 오니까 네. 클래식 하는 사람이지 전통음악 하는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본인이 또 나름대로 패션에 신경 쓰는 분이 있으세요? 액세서리 하나를 신경 쓸 때 좀 안경을 좀 안경 욕심이 좀 많네. 사람들이 국악을 네. 직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네. 대금을 처음에 접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꿈은 변호사, 판사, 뭐 검사였었어요, 사실. 본인이요?
당시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네. 변론을 하고 변호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도 커서 그걸 해야겠다 아, 했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 공부 제일 잘하셨나요? 아니요. 공부하고 아, 거리가 멀었어요. 아 그냥 꿈만. 꿈만, 꿈만. 네. 사실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아 이제 변호사, 판사 뭐, 여기에서 갑자기 야구선수로. 네. 네. 야구선수는 꿈이었는데 직접 해보시긴 하신 거예요? 니트 야구 조금 잠깐 했었어요. 현재도 하인 야구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운동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네. 다 그래요. 운동신경 네. 없을 것 같다. 네,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야구에는 포지션 외야수요. 어떤 포지션? 외야수 중견수 는 거. 네. 멀리 떨어진 공 잡는 거요. 던지고 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만. 네네. 네. 포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포즈를 따로 이렇게 잡는 거. 이번 시즌 안 했어요. 아 의식. 어지가 혼이 있는데 배우고자 않겠냐. 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쪽 음악 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예술 쪽으로 배우니까 네.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뭐 예술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네.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 생각은 있어요. 그럼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후회 여러 번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는 생각이 좀 많아지고 맞아. 코로나 전에도 솔직히 저는 네.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과연 맞을까? 네, 맥톡의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이거 해서 먹고 살만 하세요? 자기소개 했듯이 네.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먹고는 살만 해요. 연봉이 얼마다 그렇게 말씀도 있어 없고요. 네. 제가 한국문화재라는 소속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복궁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경복궁에 출근을 하신다고요? 네. 예전 집은 경복궁 근처였는데 지금 경복궁 출근하고 있고 아 완전 경복궁의 남자네요. 네. 그래서 뭐 누구 만나면 그래요. 되게 어디세요? 그러면 경복궁 근처니까 경복궁이요. 그러면 네. 막 웃어요. 하면서 왕자 출신이냐고. 96일 출근하고 있고 화요일 날 쉬고 있고요. 공이 네. 화요일 날 쉬니까 먹고 살만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네. 전통음악을 좀 많이 들으세요? 좀 자주 듣는 편이고요. 이 질문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 수업을 나갔는데 네. 수업하다가 5학년 여자애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막. 구학공이 자주 보세요? 이런 거요. 딱 이 말 들었어요. 네. 제가 그때쯤에 좀 구학공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좀 안 봤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고 비대면 공연 뭐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최근 들어는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공연하시는 분이니까 사방을 공연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공연 다니시다가 이렇게 생각나시는 네, 에피소드. 해외 공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해외 공연이요? 해외 공연이요. 일본이라든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해외로 나가보고 싶었어요? 아,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막 나가고 학교 3학년 때 네. 북한으로 금강산 쪽에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아 북한에요? 네. 오 여기 북한 갔다 온 남자예요? 네. 강원도에서 우와. 버스 타고 쭉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공연차 가게 됐고요. 네. 거기서 금강산은 아니고요. 어떤 상풍정자에서 연주하고 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와, 해외 뭐 열 해외 안 부럽겠는데요? 네, 저 홍콩을 2박 3일로 혼자 갔다 왔는데 해외로 나가셨네요. 너무 나가고 싶은가 안 되겠다. 날 안 불러주니까 그냥 내가 가야겠다. 아, 그래서 네. 일본을 그때 갔을 때 알게 된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자가 홍콩 여자랑 결혼해서 네. 홍콩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홍콩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 그래 와라. 그분이 회사를 다니고 네. 밤에는 이제 재즈 클럽에서 이게 막 재즈 연주를 아. 하고 그래요. 드디어 그 형하고 그, 진짜 특이하네. 네, 그 드디어 그 형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재즈 클럽 대중 네, 연주를요. 네. 와. 그때 했던 연주곡을 제가 좀 이따가 열후광음 그 뜻은 이별하는 시간 속에라는 곡을 했어요. 그거 어디 OST 아닌가요? 네네 구름이 그린 달빛 OST인데 아. 그게 두 번째 달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 곡을 연주했죠. 아.
비행기 타고 몇 번 나가 보신 거예요? 해외 쪽으로? 일본은 좀 자주 갔었어요. 아, 공연 때문에. 공연 때문에도 가고 혼자 여행도 많이 갔었어요. 후쿠시마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소속돼 있던 회사 쪽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위령제 같은 걸 갔었어요. 아. 그거 시작이 해외 공연 시야를 넓혀주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주하시는 분들, 기타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기타 가방 딱 메고 다니고 네, 첼로 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또 이렇게 첼로 가방 메고 다니고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신비성 씨도 대금 하시니까 대금 가방 들고 오셨는데 네, 네, 네. 가방에 뭐 여기 안에 악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들었고요. 이제 이거 지금 이 시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금 그 블루 마스크인데 네. 이거 마스크를 쓰고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입이 뚫려 양 옆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필이나 악기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네. 그건 앞에 뚫려 있겠죠? 아, 아까 그 연주하실 때 이거를 자꾸 막 돌리시던데 이걸 왜 돌리시는 거예요? 지공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막는 구멍은 여기까지고 이 구멍은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뚫려 있는 구멍이고요. 아. 막지 않습니다 연주 때. 아. 물론 손가락으로 막지 않는 거고 테이프로 가끔 막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반 정도 막을 때가 있고 다 막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치구라고 해서 이렇게 입을 대고 바람을 넣고요. 그리고 청공입니다. 이게 대금이 이제 플룻과 다른 이제 유일한 점인데 이게 청공에 이게 청구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얇은 막이 붙어 있고 갈대 속에서 청이란 걸 배워내서 이걸 붙인 거거든요. 아, 이거 뚫리면 큰일 나겠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청 가리개, 청뚜껑이라고 합니다. 아. 가끔 요렇게만 치다가도 청이 찢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대나무기 때문에 네네네.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신미성 씨의 침과 땀이 묻어있는 낙인데. 아, 요즘 같은 시간 더 안 되겠네요. 네. 징크스도 좀 약간 좀 있어요. 좀. 아, 어떤 중요한 연주나 그런 거면 신점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소심해갖고 좀 그런 걸 좀 잘 믿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을 좀 가까이 하면 좋다. 그래서 빨간색을 하는데 그 빨간색을 어떻게 할까? 뭐 빨간색 뭐 양말을 신을 수도 없고 몸에 좀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징크스 없어요. 빨간색을 뭘 갖다 하는지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아, 네네. 네. 만스로 하고 싶은 거는 외국어를 좀 더 익혀갖고 좀 해외에서 나가서 거의 그 좀 현지 아티스트가 그 나라 언어로 해서 아. 좀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네. 말씀을 하셨네요. 네. 미나산 고니치와 하지마시테 와타시노 나마에 신비성 도시마 코토시테 산준 나라사이 데스 와타시노 시고토와 한국어 덴토와 함께 엔소샤 데스 이마와 좀또 되키나이 케도 마이와 니온이 있다리 깃다리 심하시다 계속 이마 저도 코로나 위로스 때 위로스 세이데 되키나이 데스네 뭐 고래까라 미야상 간바리마쇼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우와 알아듣는 말 왔다시와 신비성 데스 좋도 중국어 했는데 이거 오랜만에 해서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빼기만 따자하오 원라이 제시하고 이시아 어짜오 신비싱 모더 공조슈 한국어도 전통도 유해치도 연주죠. 今年 我是 37岁. 大家谢谢. 오! 이 정도만 해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경입니다. 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정말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었는데. 대금 혼자 있는 방 아니면은 이렇게 요즘 같이 굉장히 추운 저녁에 와인하고도 잘 어울리고 소주하고도 잘 어울리고 막걸리하고도 잘 어울리는 대금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놓겠으니까 많이 가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맥톡의 필이 아니고 대금 부는 사나이 신미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